교육지원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민간정 공동위원회는 13일 오후 충북도청 브리핑룸 기재회견에서 충북도와 정치권에 조속한 중부내륙지원특별법 전부 개정안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특별법 개정 초당적으로 협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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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 개정으로 중부내륙 발전 완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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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정 공동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규제와 희생을 강요당하며 저발전 낙후지역으로 전락했던 중부 내륙지역 지원을 위해 21대 국회 말 초당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내실을 기하기로 했지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책임감 있게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충북지역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조속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충북은 물론 중부 내륙 연계지역과 역량을 결집해 비협조적인 정치인과 정당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철웅 충북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장은 오늘에 이은 내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앞으로 두 달여간 연내 특별법 전부 개정안 발의 및 국회 통과를 위해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오직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 우리 민간정의 목적이자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민관정에서 나와서 앞장서서 이 법이 전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투쟁의 길로 나섰습니다. 충북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서 이 법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엄연한 도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일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저희들이 민관정 우리 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 법이 개정안이 법안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압박하고 도민의 힘을 모아서 이 법이 발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분 도민들에게 알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가 권리를 찾고 우리 충북인의 자존심을 찾는 중부내륙지원법 특별법에 여러분들이 열화 같은 성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충북마이크스TV 경철수입니다.